그런데도 이렇게 했는데도 좀처럼 애가 변화가 안 된다. 그럴 땐 이 책을 사서 우리 집의 필독서. 저는 이거 가지고 공부했어요. 세상에 저절로 얻어지는 게 없어. 이거는 미국 사회에서는 이 책을 요 이게 60년간 스테디셀러예요. 엄마들은 다 읽고 그리고 이 팀들이 학교에 나가서 워크숍에 동거와 10대 다 이거를 그래도 성적이 그래도 안 올라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전문가 상담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안 할 때는 공부를 안 하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것을 선택한 이유를 찾아내는데 우리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신경정 씨가 전문이면 대박입니다. 15분 만에 파악해요. 우리 딸내미가 중학교 1학년 때 막 개기고 공부 안 하고 막 이럴 때 상담 갔어. 상담 가서 우리는 걔가 도대체 왜 저러지? 왜 개기지 저렇게?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어머니 아버님 들어오세요. 15분 얘기하더니 들어오라 그러는 거야. 15분 만에 애가 왜 공부 안 하는 걸 선택한지 다 불어버렸어. 짜식이 진작에 나한테 얘기하지. 근데 못할 얘기가 거기에 있어서 공부 안 하는 걸 선택한 데는 같이 사는 할머니가 얘를 그냥 쥐잡듯이 그걸 몰랐잖아. 그래서 그 사실도 알게 되고 이 아이가 얘는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싫어. 오빠가 잘난 척 더럽게 뭐 풍락중학교 다니면서 전교 1등도 하고 뭐 이 생물 과거 간다고 뭐 껍질거리도 뭐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친척 집에 가면 우와 아무리 공부 전교 1등 했다 그러니까 친척 집에 가면 이게 안 보이는 비교예요. 형제 자매 간에도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걸 그때 절실하게 깨달았어. 비교는 독약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저러고 사니 난 공부 안 하고 만다는 거야. 애가 이미 초등학교 5학년 때 그걸 보고 선택한 겁니다. 큰아이가 저렇게 고생하면서 개고생하면서 공부하는 거 보고 왜 저렇게 살아? 난 그렇게 안 살래 이랬던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동기사 선생님이 그래도 공부를 하는 것이 이런 장점이 있는데 그때 애가 자기는 언니가 하나 있으면 좋은 언니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가가지고 집 우리 딸내미 집사람 저 셋이 앉아서 어머니한테 정말 많이 혼났어. 애가 빅뱅 좋아해서 나가서 그러면 이리 와 이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가서 빅뱅 콘서트를 한번 같이 들어줘야지. 그래 애가 돌아올 거 아니야. 여기서 가지고 오라 그러면 돼? 그랬더니 되게 혼났어. 그걸 다 적어. 제가 책에다 다 적어서 집에 와서 A4용지 녹장이 나와. 녹장을 온 가족이 회랑 출력해서 다 줬어. 야, 우리 둘째가 공부를 안 하기로 선택한 데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더라. 어머니한테도 보여드렸어. 어머니가 뜨끔했지. 뭐이? 제가 개기인데 내가 주역을 하고 있다.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아프지만 보시라. 그리고서 이제 멘토를 착한 언니. 제가 30살 또 어디 착한 언니 어디서 찾으면 돼? 카톡 친구 9,800명. 방위중 때 우리 반 회장이었던 애가 키가 조그만데 얘는 공감 전문가야. 근데 수능 여전에 갔어. 전문대학. 근데 정말 학벌이 뭐가 중요해 지금. 우리 아이의 착한 공감해 줄 수 있는 언니가 필요한 건데 너 와라. 우리 공부 좀 시켜줘. 근데 얘가 단 공부보다도 언니가 되어줘야 된다. 네가 애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으면 같이 일주일에 2시간 2번인데 같이 영화를 보는 것도 과외를 친다. 애가 뭐 게임하자고 해서 뭐 쇼핑을 같이 가도 그것도 과외를 친다. 왜? 멘토가 되어줘.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공부를 또 이제 멘토 개념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얼마나 이 언니를 좋아하는지 어떤 데 공부할 때 보면
언니 무릎에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1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회복하더라고. 공부에 대한 취미. 그때 전문대생이지만 서울연구대생만큼 과외비를 줬어요. 똑같이 줬어요. 그렇게 해서 1년 지나니까 걔도 이제 전문대 졸업하고 걔도 바쁘고 그때부터 얘가 흐름을 타기 시작했어요.